설명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니까 신신이 더 나시죠? 그럼 또 읽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 높여서 비록 읽을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이 이 마음에 쏙 그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소리를 내서 내 입으로 직접 부처님이 설하신 경계는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 눈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거기에 또 소리가 따라가고 이렇게 읽는다는 게 그야말로 부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신심은 드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신심은 드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묘한 이치인데 그 우리가 이 말세 그래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이렇게 전해져 있고 또 우리가 읽기 좋도록 이렇게 책이 돼서 부처님 마음에 만분의 일이라도 부처님 마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그 큰 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고 또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경을 펼치는 개송의 개경계. 경을 펼치는 개송.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회열의 진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늘 가장 높고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요. 백천만급의 정말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악음문견 득수지 그것을 내가 지금 얻어 듣고 얻어보고 듣고 보고 얻어서 가지게 되었다. 수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저 원의 열의 진실이야.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저 평생 아니 세세생생 열의 진실한 뜻 부처님의 참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제를 안고 사는 게 우리 불자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아무리 공부했다 한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참선하고 했다 한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실한 뜻에 우리가 다가가려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진정으로 부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세 이게 참 불자로서 필요한 자세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성장해 갑니다. 끝없이 끝없이 성장해 가죠. 나이 들으면 뭐 키는 쪼그라들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자꾸 성장합니다. 끝없이 이 더 넓은 시방 세계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커지고 확대되고 자꾸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모두를 다 수용한 내 가족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수용하고 상대편도 수용하고 내가 언젠가 그 대만의 정엄스님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이다. 그 스님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똑같아. 너다 나다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거야. 전부 포용하고 다 수용. 기독교인이 어찌 남이가 이 말이야. 바로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다 이거지. 남이 아니다 이거. 내 사람이다 이거지. 내 가족이다 이거. 그 생각 한 생각 딱 돌이켜버리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 이렇게 넓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그런 마음 갖기가 그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궁극에 그러한 그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악은 문견덕수죠. 지금 저희들은 지금 듣고 보고 얻어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참 바로 이 주변에 있어도 그저 한 발짝 뛰면 이 법당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도 인연이 안 되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늘 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면서 하루는 뭐 스님들이 왔다가 하루는 뭐 신도님들이 왔다가 이렇게 드나들면서 뭐 차를 몰고 와가지고 동네 그저 교통만 복잡하게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뭐 하는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귀찮아만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와서 뭔 소리를 하는가, 뭘 하기에 저렇게 멀리서부터 와서 저렇게 모이는가. 참 성근이 없으면 인연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이만치라도 인연이 되고 이만치라도 부처님하고 부처님께 성근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 뭐 무수선은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큰절 밑에 큰절을 통해서 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대로 수백 수천 명이 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만 그러면서 한 번 절에 가지 않아. 절에서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법에 인연이 없으면 이 진리에 인연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대로 뭐 장사하고 무슨 논 붙이고 무슨 뭐 심부름하고 일하고 뭐 하면서 대대로 살아가면서도 아 부처님 법이 뭔가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이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찍이 그런 사람들을 국잔 국장이 아무리 국을 떠다 날라도 다 달틀어 국을 떠다 날라도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절에서 일하고 절당 붙이고 절에서 뭐 절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해서 장사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살아간 사람 뭐 큰절 밑에는요 많아요. 수천 명 돼요. 수천 명. 수천 명만 되겠어요. 수만 명도 더 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서도 국자니 국맛을 모르듯이 아 부처님의 맛을 모르는 거야. 부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참 이 정도 인연 된 것만으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참 다행이고 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신세가 됐다면 어쩔 뻔했어요. 얼마나 참 그 불행한 일입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은 참 여래의 진실한 뜻 많고 많은 팔만 법장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죠. 이 세상에 가장 날카롭고 가장 빛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값져 또 값도 제일 비싸 금강 다이아몬드가. 그 벌써 제목만 봐도 알만하죠. 야 다이아몬드 그 비싼 다이아몬드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금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비싸다 뭐 비싸다 하면 제일 가슴에 와 닿겠네요.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특히 여성 부자들은 제일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녀들 뭐
다이아몬드 사주지 못해가지고 큰 속을 끓이고 많이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가졌습니다. 그것이 뭔가? 반야다, 이거 반야.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다. 지혜가 이 안에, 앞뒤 없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지혜는, 이 밝은 것 같은 것이다. 햇빛으로도 밝힐 수가 있고, 달빛으로도 밝힐 수가 있고, 등불로도 밝힐 수가 있고, 전기불로도 밝힐 수가 있고, 뭐, 촛불로도 밝힐 수가 있고, 후라시로도 밝힐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둠을 밝히는 도구는 많습니다. 옛날에는 오로지 등불뿐이었어요. 기름 가지고 등불. 초도 안 나왔을 때. 기름은 어떻게 3000년 전에도 짤 줄 알았어?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혔잖아요. 그 참 어둠을 밝히려고 그 비싼 등불, 기름을 써가지고 불을 밝힌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발달해서 이렇게 전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부처님 앞에 등불 하나 켜는 게 그렇게 공덕이 된다고 경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공덕 안 되죠. 등불 켜는 게. 뭐 전기불 저 하나 올려버리면 뭐 등불 100개, 1000개 켜는 것보다 더 밝은데 뭐. 그렇지만 이것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싼 등불을 켠 것이나 오늘날 싼 전기불을 켠 것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 여기도 이제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이제 초파일 되면 에이 부처님 오시는 것을 하나로 표현할 때 뭐냐? 등불 켠 거다 이거예요. 하나로 표현할 때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하나로 표현할 때 등불 밝힌 것이다. 이건 등불이 뭐기야 도대체? 이건 상징하는 거야. 의미가 있어. 등불 그 자체가 아니야. 불교는 마음의 세계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세계를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라. 이건 뭐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어요? 스님 머리지 뭐. 제일 쉽잖아. 옛날에 달을 보일 때 부채 이렇게 그 있잖아요. 착 이렇게 펴면 달이 떠오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달을 그 표현할 때 부채를 피어서도 표현해. 그래서 그 달이 없을 때는 부채를 표현하고 마음의 세계를 또 표현할 때 참 곤란한 거예요. 이미 형상이 있는 것을 다시 형상으로 표현하는 건 쉽지만은 마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영의하시기도 하고 했지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보여줄까, 이해시킬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금강 이라는 표현도 했고, 무엇이 금강이냐? 이것은 비유인데, 지혜가 금강인 것 같다. 우리 깨달음의 지혜는, 불교의 지혜는요,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제일 비싸요. 견고합니다. 아주 빛납니다. 날카롭습니다. 비싸다, 견고하다, 빛난다, 날카롭다. 다이아몬드는 그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등불로 표현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서 밝힌다고 해서 그 지혜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의 것으로는 등불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등불을 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 부처님 하면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등불이다. 등불은 뭐냐?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가 얼마나 많다고?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견고하고 빛나고 날카롭다. 이런 뜻입니다. 금강반야라는 게. 그러면 금강반야,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날카롭고 빛나고 예리한 그런 그 깨달음의 지혜, 반야를 가지고 뭘 하자는 것이냐? 바람일 하자는 것이다. 바람일다 하자는 것이다. 도피한 전덕에 이른다. 그 도피한 해도 이제 모르죠. 전덕에 이른다 해도 몰라. 우리 인생은 잘 들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응아하고 웁니다. 왜 울어요? 문제가 있어서 울어. 문제가 있어서 울어. 막 나보다 문제가 있어서 울어. 잘 자던 애기가 또 갑자기 울면 몸부림치거나 울면 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현명한 어머니는 얼른 살펴보고, 아, 젖이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뭐, 누워있는데 뭐, 이불이 베기는 것 같다. 아, 뭐가 어디에 부정한 것 같다. 착 알아차리는 거야. 전부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그냥 둡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해결해 주지만은 성장할수록 이제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인생은. 인생은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이런 불사를 하는 것도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문제 해결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그 문제는 각자 복을 짓고 싶든지 부처님을 그리웠었든지 부처님의 그 공덕을 높이 사고 싶었었든지 뭐 무수선원에 좋은 그 금강인 강의가 있다니까 가고 싶었었든지 아무튼 그거 다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옛날 말로 바람일이라 인도 말로 바람일이라고 했고 이것을 이제 중국말로 하고 도피한 전덕에 건너간다. 전덕에 건너가는 것은 이 언덕은 문제투성의 언덕이고 전덕은 문제가 다 해결된 언덕을 전다 그럽니다. 피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는 작은 어린아이가 물이 먹고 싶어서 무슨 뭐 배가 고파서 그런 문제에서부터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문제에 해당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 그것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게 답이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 금강반야가 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로서 도피안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럼 금강반야가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라 그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야. 그럼 눈이 떠지는 거야. 세상 이치에 눈이 떠지는 거야. 마치 어두울 때 우리가 불을 밝히듯이 어두울 때 불을 밝히듯이 인생사 세상사에 아무것도 몰라서 캄캄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해결이 됐을 때 뭔가 딱 지혜가 났을 때 지혜가 났다 그러잖아. 아 됐다 떠올랐다. 지혜가 떠올랐다. 그러면 어두운데 방에 불 켜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문득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다가 다 우리 속에 있다가 문득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도 그 자질구레한 지혜지만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많이 경험합니다. 그 독송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이 이제 상병이고 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큰 문제다. 바로 그 문제 해결, 그것은 이제 그 해결책은 금강반야다. 그래서 제목이 금강반야 바람일견이에요.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자로 요진 3장 3문 구마라스 봉조역이라고 했는데, 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 이름이에요. 3장은 이제 경륜론 3장에 달통해 있는 분을 삼장법사 그래요. 또는 이제 사문 스님이란 뜻이니까 구마라스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삼장법사가 있었어요. 인도 스님인데 중국에 와서 전쟁통에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워낙 인물이 출중해서 이분을 모셔오려고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왜 나라를 침공해? 땅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구마라스를 뺏어 올려고 그랬어요. 이런 정도 분이라, 최소한도 이쯤 돼야 인물이. 그런 분이 이제 전쟁통에 매년을 중국 땅에 시달려 다니기 때문에 중국말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해. 중국의 풍속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인도 사람인데도. 그래서 이분의 번역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마치 중국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 문장가가 글을 쓴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경전을 번역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특히 이제 구마라스 번역을 보는데, 여기 이제 봉, 받들었다. 조는 좋지. 이런 뜻이에요. 천자가 명령을 해서 스님이 이 경전을 번역하십시오. 모든 뒷바라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뒷바라지한 거예요. 매일 정사의 정무 일을 마치고 번역하는 장소에 나왔어요. 번역하는 장소에 나와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 번역하는 사람들 대중공연도 올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왕이 시봉을 해가면서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 구마라스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조칙을 받들어서 번역을 했다. 왕의 부탁을 받아서 번역했다.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경전을 우리가 참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요하시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제 계셨다. 어디에?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다.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위성의 그 기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 두 분이 합작을 해서 만든 사찰 기원정사라고 돼 있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거기 가면요 터만 남아 있어도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고 편안하고 누구든지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절터예요. 절터만 아주 뭐 널리 이렇게 거기에 부처님이 평생 동안 25년을 계셨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을 읽어는 설했는데 앞으로 혹 성지순례 인도에 가시거든 꼭 금강경을 가져가셔서 그 사위국 기수 고도원에 가서 독송을 하고 며칠 거기서 독송을 하고 오면 아주 제일 의미가 있죠. 요 더불어 있었다 누구하고 대비구 큰 비구 대중들 1250인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때 세존이 식시라 우리도 식사할 때가 됐는데 세존이 식사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갈 때 탁발하러 가거든. 밥 얻으러 가는 거라. 그때 가는 옷이 따로 있어. 차기 집안.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바로대를 들고 탁발하러 갈 때는 탁발하는 옷이 있고 설법할 때는 설법하는 옷이 있고 주무실 때는 주무시는 옷이 있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출입할 때는 출입하는 옷이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입는 옷이 있고 이 뜻이 부처님도 늘 그랬어요. 탁발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바로대를 들고 사위대성 사위성이라고 하는 큰 성에 들어가서 도시 주변에 살았어요. 항상 저는 도시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산중에 그 있은 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있게 됐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겨우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도시 주변에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교화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산중에 그렇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쩌다 보니까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본래 인도에서는 신의 변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밥을 먹기도 쉽고, 포교하기도 쉽고, 신도들 찾아오기도 쉽고, 이게 옳은 거예요. 원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위성, 이웃에 있었는데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셨어요. 밥을 빌어서 이제 먹었으니까, 어기성 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그 성 중에서 순서대로 한번 딱 시작하면은 뭐 중간에 가난한 집 있고 부자 집 있고 무슨 뭐 외도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무리 그렇게 차별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딱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순서대로 딱 이렇게 일곱 집을 칠가식이라고 해서 일곱 집을 걸식을 해요. 그게 옳죠. 그게 이제 차제거리 이게 큰 뜻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걸식을 해 마치고 환지 본처사 본래의 곳 기원정사 본래의 곳으로 돌아와서 반사흘 밥을 먹어 마치시고 수이발이라. 그러니까 옷을 이제 거두죠. 말하자면 식사에 관계되는 옷을 이제 거두게 됐으니까. 그리고는 세조기 하시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흙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을 씻으시고 이제 설복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해야 하니까 각자 이제 나무 밑으로 돌아가서 명상을 하든지 해야 하니까 그래 이제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근데 여기는 마침 개인 공부라기보다는 금강림이 설해질 그런 법회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여시아문 할 때 보면 법회 인유분 그렇게 했어요.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 해서 이제 32분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첫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인유를 이렇게 이제 그 첫 분에다 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긴 뭐 그야말로 법회가 설해지게 된 원인. 중요한 것은 이제 제목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무엇보다도 뭐 저희 그 설법에서 큰 뜻을 알아차리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으로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스스로 마음으로 깨치는 그것이 이제 제일 소중한 것이고 또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